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인데요. 우리 짧으니까 한번더 본문을 전체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다시 한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무리 생각해도 수십 번을 읽어도 이 말만큼 역설에 해당하는 본문은 성경상에 드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원문대로라면 이렇게 설명이 쓰여져 있는 거죠. 행복하겠다, 슬픔이 가득한 자요. 이런 뜻입니다. 앞뒤가 잘안 맞죠? 행복하겠다, 슬픔이 가득한 자여, 너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슬픔과 위로, 애통과 위로. 이것이 과연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 그것을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정한 성경상의 애통을 위해서 토마스 왓슨이라는 유명한 강해 설교자가 있는데 그분 책을 보니까 유사품 애통이 있다는 것을 성경상의 몇 가지 신뢰를 통해서 밝히더군요. 그냥 한번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우선 자기절망적인 애통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에서 또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에서 말하는 애통과는 좀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가룟 유다의 애통입니다. 가룟 유다도 뒤늦게나마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큰 뼈아픈 고통을 감지하고 그런 자결을 하죠. 이런 애통이 참 많아요. 사회에 보면. 자기 절망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애통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애통은 위선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다윗을 평생 죽이려고 쫓았던 사울을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그리고 하를 같이 말씀을 통해 배운 기억이 있겠지만 거의가 왕 사울이 부하 다윗을 추적하는 기록들이 빼곡히 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관된 패턴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늘 후회를 해요. 그리고 또 찔찔 짜요.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또 격분이 일어나서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부하 다윗을 향하여 분노를 터뜨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후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은 철저히 위선의 눈물이죠. 그걸 이제 악어의 눈물이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세 번째 애통이 있는데 억지스러운 눈물, 조금 유사하긴 하지만 그 실제적인 성경의 인물로 가인을 뽑았어요. 가인, 동생을 죽였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형벌을 가하니까 내 죄가가 너무 중하오니 그 억지를 부리죠. 억지스러운 슬픔. 그리고 네 번째 애통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소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에게 가장 호되게 책망의 대상이 되었던 바리새인들 일부러 남에게 얼굴을 보이려고 우는 애통이 있어요. 이것도 외식에 근거한 애통, 진정한 애통은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또 헛된 애통.
예를 들어서 집을 팔았는데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그 판 집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뭐 두 배가 올랐다. 그래서 막 속이 아파가지고 우는 애통, 이런 걸 이제 헛된 애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이 세상에는 그 눈물은 눈물인데 성경에 오늘 팔복에서 말하는 애통과는 좀 거리가 먼 이런 유사품 애통들이 있다. 이렇게 몇 가지 성경의 신뢰를 들어서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이 애통은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쭉 기록한 맥락과 흐름을 놓친 상태에서 애통이라는 정의 하나만 달랑 외워두는 것은 굉장히 해석을 비틀리게 할 수 있는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우선 이 애통은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체포되자 비로소 또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역시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 주된 메시지의 본문이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은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이어 예수님이 전했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소집하셨어요. 직모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샘플로 뭘 설명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일들을, 어떤 사역들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세 가지로 압축해서 소개하셨습니다. 첫째가 가르치는 일, 그리고 전파하시는 일, 그리고 세 번째는 치료하시는 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세 가지 기둥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제자들을 산 위에 불러 앉혀놓고 이제 오늘 팔복의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 두 번째 주제가 애통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주제의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주 심령이 가난하다는 복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어요. 자,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안에 자원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배경으로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팔복의 이 구약적 배경을 철저히 좀 본문으로 살펴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 그리고 이어서 그 결과로 외적인 표현이 애통하는 문제가 왜 복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우선 이사야서 61장을 좀 열어보도록 하죠. 자, 1절서부터 좀 봅시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계시를 받는 내용이겠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여기 지난주 주제가 등장을 하죠. 가난한 자에게. 여기서 가난함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경제적인 가난이 분명 내포되어 있지만 조금 더 큰 의미에서 마태는 어떤 가난을 강조했죠? 심령이 가난함을 강조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 여러분, 마음이 상하다는 것은 바로 애통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자, 이것은 어떤 배경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바벨론, 이 열강의 나라에 다 붙들려 갈 거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을 배도한 결과로 다 붙들려 갈 거예요. 우리 그 다음 절을 좀 볼까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 바로 이게 애통의 기초가 됩니다. 슬픈 자를 어떻게 하되? 위로하되.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뭘 받는다 그랬어요? 예,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팔복에서 강조한 가난함이라든지 애통이라든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겪게 되는 육체적인 심적인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에서 그 혹독한 풀무의 고난과 역사 속에서 깨달았어요. 아, 우리 안에는 이것을 스스로 해결하거나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아무 자원이 있다 없다? 없다. 없구나. 없구나. 그래서 자기들이 얼마나 비천하며 가난한 상태인 것을 처절하게 깨달아요. 끌려간 그 열강 속에 혹독한 풀무에 고난 속에서. 그리고 자기들이 얼마나 안에 의의가 없고 자원이 없고 파산맞은 존재인가를 깨달아요. 그래서 그 깨달음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누군가 외부적인 힘의 구원자가 오셔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포로들이 그 혹 똑한 고난 속에서 누구를 대망하게 되죠? 메시아. 우리 민족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 어둠을 흩어내고 우리를 이 포로와 억압의 사슬에서 풀어낼 그 메시아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메시아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애통하게 돼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것이 오늘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어떻게 하되? 위로하되.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5장의 애통의 가장 신학적인 기초는 이사야의 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묶였는데, 포로가 됐는데, 사슬에 칭칭 감겨 있는데 내 안에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안 되고 손쓸 어떤 조건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비천함을 깨닫고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해. 내 무능함, 내 무능력함, 내 연약함을 직시하면서 애통하게 돼요. 그 애통이 누구를 향하는 시선으로 옮겨지게 됩니까? 하나님, 저희를 좀 살려주세요. 이게 뭐예요? 애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글을 읽다가 그 1956년 에콰도르 밀림에서 숨진 그 짐 엘리엇이라는 전능자의 그늘을의 그 주인공이죠. 그 부인이 쓴 글이 있어요. 엘리자베스 짐 엘리엇이 쓴 글인데 그분이 어느
그 잡지에 기고를 한 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얼마나 행복한가? 슬픔을 가진 자는 얼마나 행복한가? 그 무엇도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는 자는 얼마나 행복한가? 박해로 고통당하는 자는 얼마나 행복한가? 사람들에게 비방과 부당한 대우와 온갖 종류의 중상을 당하는 자는 얼마나 행복한가? 그러므로 크게 기뻐하라, 매우 기뻐하라. 이런 가르침과 설명이 과연 말이 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글 속에. 그런데 그분이 그런 남편의 29살 때 죽은 거예요. 친구 5명과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명문대를 나왔죠. 그리고 에콰도르라는 밀림에 들어가서 얼마 안 있다가 비보가 날아든 겁니다. 그 비보를 온 미국 사람들이 접하고는 그 다음날 조간신문에 대서특필하여 났던 헤드라인이 뭔지 아세요? 이 무슨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무슨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리고는 미망인이 된이 엘리자베스 짐 엘리엇을 기자들이 찾아와서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짐 엘리엇 부인이 쓴 글입니다. 그글 속에 어느 분의 이야기를 인용을 해요. 자넷 어스킨 스튜어트라는 분의 글을 인용을 하는데, 기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쁨과 위로라는 것은 고통이 사라지거나 슬픔이 치워지는 게 위로가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기쁨과 위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편 23편을 인용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임재. 남편은 여전히 부재되고 자기는 평생 미망인으로 살아야 되지만 슬픔의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 가득히 누구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촉한 애통과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애통이라는 주제는 그들이 물론 포로에서 회복이 되고 사슬에서 풀려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도 위로일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지독한 슬픔을 겪어내면서 진짜 그들에게 겪었던 위로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라는 것은 슬픔이 치워지고 어둠이 거두어지는 것도 위로의 한 부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은 우리에게 또 밀려와요. 그렇지 않아요? 또 밀려와요. 그런 과정을 겪어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위로를 받은 것은, 포로 중에도, 흑암 중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중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이게 뭐예요?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위로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 이 단어를 써요.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뭐예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왜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고 했을까요? 그 애통이 거두어지고 그 애통이 물리적인 기쁨으로 변해서가 아니라 그 애통과 그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깨닫기 때문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내 슬픔 속에서도 내 고통 속에서도 내 혹독한 아픔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위로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고 잠깐 눈 감고 어디 부재 중이신 것이 아니고 여전히 이 가운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내 슬픔 속에 함께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도 많은 눈물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성경상에 등장한 눈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히스기야의 통곡이 있어요.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듭니다. 벽을 마주 앉아 통곡을 하죠. 그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그리고 에스라서에 보면 느헤미야의 눈물이 있어요. 백성들의 통곡이 있어요. 폐허가 된 성터를 바라보면서 많이 웁니다. 그런데 그 통곡을 통해서 그들이 뭘 꿈꾸게 되죠? 성전 재건을 꿈꾸게 돼요. 그 메커니즘이 암시하고 있는 바가 뭘까요? 그 폐허가 되어버린 성전터를 향해 주저앉아서 성전 재건의 꿈을 꾸게 돼요. 결국 구약의 모든 성전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애통이 그리스도로 모아지고 하나님의 임재로 시선이 모아지지 않으면 그 애통은 유사 애통에 멈출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인생길을 걸으면서 이 애통을 평생 어쩌면 가슴 한켠에 달고 살아야 돼요. 사랑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평생 가슴앓이의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이걸 비껴서 살 인생은 저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 인생에는 그런 영원한 가슴앓이가 이 땅에 머물러 사는 한은 멈추거나 끝나지 않아요. 그럴 때 그 애통을 넘어 우리는 뭘 경험하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그게 진정한 위로입니다.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포로기라는 70년의 혹독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참 위로는 고향 땅으로 되돌려진 게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만큼 금은보화와 같은 위로는 없는 거죠. 그 위로를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통곡은 다윗의 통곡을 들 수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일생일대 큰 실수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준엄한 책망 앞에 전 존재가 무너지죠. 신음도 못 내고 무너져요. 그러면서 그가 쓴 유명한 시어 중에 하나가 내가 모태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사. 거기서 그 슬픔을 넘어서
다윗은 누구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리스도. 내 안에 의의가 없구나. 이것이 팔복에서 말하고자 하는 행복자입니다. 내 안에 의의가 없구나. 주님 오시옵소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온 인류가 복귀해야 될 원점의 자리가 어딥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 전 인류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두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당연히 이런 기도 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넘어, 이 공포와 이 슬픔을 넘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며 이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경험하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모든 게 부여하고 풍족하고 흘러넘치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주님 없이는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태가 터졌을 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니까 사람들의 입에서 공공연하게 이런 소리가 나오더군요. 이제 그만해라. 그만해라. 여러분, 슬픔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그리고 그 유통기한은 타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슬프고 고통당하는 것은 본인 외에는 모르는 겁니다. 타인이 그만해라?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어쩌면 평생 하나님 앞에 유통기한 없는 애통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게 복인 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저는 슬픔이 가득한 자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슬픔 속에 창조주 하나님과 보혜사 성령님,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의 임재를 절절히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을 살아내게 하는 용기와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